자, 한번 골라보세요. 이수 노래 원테이크로 부르는데 남 가르치는 거는 존나 못해가지고 1년을 배워도 변화가 없는 트레이너. 이수 노래는 원테이크가 안 되는데 당신은 10분 만에 바꿔줄 트레이너. 누구한테 배우실래요? 안녕하세요, 모스톤의 오경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흩어지지 않게를 커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커버 영상을 올리면은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거 원테이크냐? 립싱크냐? 녹음이냐? 라이브냐? 후시를 딴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저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제 키에 맞지 않는 노래를 원키로 죽자고 부를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발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하고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게 될 수 있도록 원키를 도전을 하는 거지, 어떤 노래를 원키로, 원테이크로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내려놓았어요. 부르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교육하고 안 되는 걸 해결해 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분들은 잘 부르는 사람이 잘 가르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것과 부르는 거는 너무 다른 영역이에요. 너무. 제가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어떤 가창력 개쩌는 가수분께서 교수직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고 이름 대면은 와, 그분 진짜 레전드인데? 이런 분입니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의 전공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어땠을까요? 정말 뭐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처참하게 안 좋아가지고 학생들이 엄청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잘하긴 하는데 내가 늘지 않는다라든지 발성이 개쩔어, 근데 수업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혹은 설명을 열심히 해주긴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트레이너는 학생이 자기 수업을 잘 따라오고 변화를 느끼게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변화하려고 배우는 거지 그 사람이 존나 잘하는 거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가수 콘서트를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원테이크로 못 부르는 게 자랑이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당연히 그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진짜 노래 개심각한데 트레이너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도 학생의 변화가 있고 결과물이 있으면 충분히 배울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노래가 별로여도 유도를 엄청나게 잘하셔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노래를 잘한다 이꼴을 학생도 잘 가르칠 것이다 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발성이나 노래를 잘 이끌어줄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